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광명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대형 유통시대도 저물고 있다며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가득한 전통시장을 만든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말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안돼 지역 화폐를 못 받는 노점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가 적힌 대형 트럭 주변으로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모르 파티로 유명한 가수 김연자 씨의 공연과 함께 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석을 앞두고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화폐를 쓰시면 여러분은 생활비에 6% 또는 10%를 아낄 수가 있죠. 영세 자영업자 이런 데만 쓰게 하니까 우리 동네 골목의 주인들이 살아요. 그렇죠?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건어물 가게와 잡화점 등을 돌며 광명시 전용 경기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장을 봤습니다. 광명사랑화폐는 시장이나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에서만 쓸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이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가게에서만 통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특성 때문에 정작 소규모 노점이나 가판에서는 쓸 수 없다는 예로사항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오면 호떡도 드시고 풀빵도 사 먹고 이런 게 재미잖아요. 그런데 호떡 장사, 풀빵 장사 사업자 못 냅니다. 노점하는 사람들도 지역화폐 받을 수 있어야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못 받고 있거든요. 이 지사는 관련 사안은 경기도 조례보다 더 상위법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세뱃돈이나 자녀 용돈을 경기 지역화폐 카드로 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고 더불어 대형 유통점이 인터넷 쇼핑 등의 이유로 점차 매출이 줄고 있다며 이런 틈에 시장에 특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한다면 골목 상권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행위였다면 지금은 거의 놀이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공동의 노력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